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오후. 예. 잘 쉬고 계시죠? 예. 제 채널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센터를 통한 소년소녀가장 또는 한부모가장 아이들 많이 좀, 네, 하시고요. 예, 하는 이유는, 네, 공덕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위기 대비 많이 좀 쌓으시고, 여기 그 주민센터 여의치 않으시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금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네, 이번 주 제 영상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주에 예, 저에게 커피 후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커피 후원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고요. 예, 공덕을 많이 쌓으십시오. 그러면 네,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어떻게 네, 시그널을 보셨는지 예, 궁금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진행될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안을 좀 들여다봐야죠. 예,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기 전에 S&P 500과 나스닥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표 값을 좀 보시고 예, 일목균형표도 보시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요 예, 계속 지금 네,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혀 어떤 뭐 신호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지표 값도 지금 계속 네, LRS, RS 궤도 우상향하고 있고 네, 심리 자체만 지금 고점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나오면 네, S&P 500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자, 일봉에서도 보시면 네,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에 온 거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LRS, RS 퀘어드 그 다음에 심리도를 보시면 예, 다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흐름을 며칠 정도 좀 지켜봐야 되고 실제로 이제 제가 목표로 한 게 한 4,200선 정도인데 예, 그 근처에 다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매일 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선물 가지고 네, 잘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쪽 그러니까 2월 19일 주간에 고점을 찍고 지금 거의 쌍봉 형태입니다. 선물은 역사를 다시 썼고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쌍봉 형태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선하고 그 다음에 기준선 보시면 횡보하고 있죠. 계속. 그래서 2월 중순부터 횡보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락으로의 전환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앞으로 흐름이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자체도 지금 비추세 구간이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시적인 반등인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역사는 지금 네, 2월 19일 주간에 썼고요. 자, 일봉을 보시면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거든요. 네. 14,175. 요거는 그냥 나스닥 지수입니다. 선물 지수가 아니라. 그래서 예, 금리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네,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이 고점을 아직 못 넘긴 상태. 그 다음에 네, 어제 종가로는 14,000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기 지표값을 봐도 지금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얘도 내려와도 전혀 이상이 없는 예, 그런 상태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여기 있는 고점으로 해서 여기 기본 수치들 그 다음에 여기 복합 수치 있죠. 예, 복합 수치 33 딱 요날 예, 다시 이제 상승을 했다가 자 복합 수치 42에 해당되는 날 요날 네, 그 다음날이 이제 어제였죠. 오늘 새벽인가요? 그런데 지금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날까지 봐서 여기서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제 방향을 모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표값을 보면 다 고점들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확률이 조금 높다. 예. 그러면 이번에 내려오게 되면 큰 변동성으로 내려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아까 주봉에서는 박스권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대단한 변곡 구간에 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잘 좀 판단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 나스닥하고 요 간략하게 봤는데 일단 지표값들이 이제 고점을 찍었다는 것만 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네, 비트코인입니다. 네, 잠깐 지금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어제 그 상승 삼각형의 모습도 띄고 자세히 좀 보니까 종결 세경이 맞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3파 네, 고점이 1월 초입니다. 1월 8일 네, 1월 8일에서 그 다음에 4파 조정 네,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그래서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파동을 보면 종결 세기형이 맞다. 자, 그래서 이게 1파, 2파, 3파, 자, 고점 높아졌죠. 그 다음에 저점도 자, 안 낮아졌죠. 4파, 그 다음에 지금 5파. 예. 그래서 여기서 머물다가 자, 내려오는 네, 이런 시나리오가 예, 성립이 될 겁니다. 이걸 우린 뭐라 그러냐? 엔딩 다이아고널. 네. 여기가 5파동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1파부터 파동상에서 1파부터 5파까지 이제 예,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5파 자체도 무슨 형 예, 엔딩 다이거나 종결 쇠기형으로서 네, 5파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인 자 A파동 그 다음에 B파동 그 다음에 이제 C파동이 예, 진행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요건 생각이고요. 앞으로 흐름 모르죠. 네. 어떻게 이제 올라갈지는 비트코인이. 네. 아니면 제 예상대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을 보시면, 네. 이거만한, 네. 폭등주가 없죠. 네. 엄청납니다. 얘가 이제 두 번에 걸친, 자,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세 번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종결 세기형이 완성이 된다라면 네, 상당한 하락폭으로 내려올 것이다. 근거는 네, 요 다이버전스도 있고요. 파동 관점에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머니 팔로우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휘어지고 있죠. 네, 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92 예. 3월달 그 다음에 현재 92 같은 90이지만 조금 차이 나네요. 그죠? 그래서 자금이 서서히 빠지고 있다. 네, 그 다음에 RSI 값도 91 네, 그 다음에 여기는 96 네,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엄청난 이 다이버전스 현상에 의해서 얘는 하락할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네,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예측한 대로 진행이 될지는 그래서 지금 가격이 한 6만 달러 네, 요 부분 네, 6만 달러를 이탈을 하면 여기 예, 그러니까 요 밑에 추세선의 용의를 이탈을 하면 그것도 거래량을 싣고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당폭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파동으로 진행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사이트 좀 보시겠습니다. 연준 사이트인데, 자, 인기 시리즈를 보시면, 지금은, 네, 10년과 2년, 네, 금리차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요거, 지수 옵션, 제가 이제 보는 게 이거죠. 자, 보시면, 자, 3.25인데, 일단 최대로 놓고 볼까요? 예, 지금 거의 이제 완전 바닥에 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네, 고수익, 하이일드, 정크본드, 네. 그러면, 상당히 이제는, 예, 네, 뭐죠? 안정이 돼 있다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버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 그다음에 1년치 보시면 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죠. 요렇게. 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네. 일단은 그래서 이 바닥 다지고 있는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2.24 뭐 2.25 요렇게 나오고 있죠. 예. 잘 좀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흐름이 이제 중요하죠.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뭐만 남았죠, 이거? 네,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 항상 그랬어요. 바닥 치고 올라가고 바닥 치고 올라가고 바닥 치고 올라가고 네, 다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침체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다. 보통 침체 구간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특징인데. 그죠? 네. 상당히 지금 이례적인 이게 뭐 때문에 그러죠? 연준의 자산 네, 돈 풀기, 머니 프린팅에 의한 네, 그런 현상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인기 시리즈 중에서 네. 지금 예, 연준의 총 자산이 안 보이네요. 예.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요. 그죠? 예. 그거는 그럼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연준 총 자산이 예, 어딨냐면 네, 여기 있네요. 자, 보실까요? 네. 연준 총 자산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계속 돈 풀어요. 이렇게 상당한 지금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이거 그 상당히 가파른 겁니다. 예. 그죠? 네, 상당히 예, 많이 그죠? 기울기가.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죽을래야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이것 때문에. 돈을 계속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죽을 생각을 안 해요. 죽어야 되는데. 왜요? 거품이 너무 많이 껐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올 버블. 네. 모든 거품들이 엄청나게 지금 껴있다. 예, 주택, 그 다음에 증시, 채권,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지금 아주 애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삐끗하면요. 자, 뭘 할까요? 연준에서 테이퍼링.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부분도 있죠. 예, 금리 인상은 뭐 계속 얘기하니까 우린 나중에 천천히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지금 네, 열심히 프린팅하고 있다. 네, 잘 보십시오. 네, 요 흐름을. 그래서 이게 멈추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멈추지 않는 이상 자산시장은 계속 거품이 생길 것이다. 근데 그 거품은 어느 순간 와르르 할 것이다.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언제까지 이 돈을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계속 돈을 풀고 있죠. 네.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좀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회사채를 이제 하나씩 보시겠는데. 자, 트리플 A입니다. 마찬가지. 예. 팬데믹 이전 완전히 평화로운 시대까지 왔어요. 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찍으면 올라가야 돼요. 그죠? 네, 이렇게. 예.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침체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와 있다. 거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자, 그래서 얘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잘 좀 보시면. 네. 그래서 여기서 요거 예. 0.46, 0.47. 되게 안정이 돼 있죠. 네. 그죠? 회사채. 예. 트리플 A. 자, 경제가 정상으로 왔다는 신호겠죠? 예. 돈을 많이 풀어서. 자,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보시면 네. 1.16, 1.17. 예. 트리플 B 상당히 안정돼 있습니다. 예. 채권. 네. 예. 뭐 경제가 뭐 진짜 활성화 되는 시기. 예. 소위 말하는 안정된 그런 시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랬던 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쪽 회사채에 엄청난 거품이 꼈는데 뭔가 트리거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 잘 보시고. 자, 트리플 더블 B입니다. 더블 BB. 네. 그리고 얘는 2.35로 안정돼 있죠. 네. 보시면 자, 1년치 보시면 똑같습니다. 회사 채권. 네. 이렇게 안정돼 있는 부분이다. 자, 트리플 C. 얘는 더 해요. 예. 그죠? 여기 완전히 여기 예.
6.4. 예. 그죠? 6.4. 그죠? 요 부분을 잘 유지하고 있다. 참, 그, 요 침체에 대한 이런 게 상당히 무색한데, 그만큼 이게 뭐의 위력이냐? 돈 풀기의 위력입니다. 네, 돈. 머니 프린팅을 어마무시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데, 예, 마찬가지 똑같이 튑니다. 얘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저점에 와 있으니까, 이제 튈 일만 남았죠. 예, 잘 좀 보시고. 언제 튈지는 한번 가늠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연준에서 테이퍼링 사인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준의 테이퍼링, 네, 연준의 테이퍼링,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그죠? 네, 국채 10년물과 네, 30년물의 네, 어떤 금리 상승, 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가속, 네, 소비가 확 늘어서 예, 인플레, 네, 이런 그 사인들에 의해서 얘가 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트리플 C 얘는 진짜 내일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회사들 모아놨죠. 잘 좀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이제 다들 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일만 내려왔다. 자, 항상 그렇죠.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고 역사는 반복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0년물, 네, 뭐냐, 실질금입니다. 갑자기 15일날 0.01로 내려왔습니다. 요거, 네, 주의 구간에 와 있다는 얘기죠. 네, 자, 무슨 뜻이죠, 이게? 예, 네. 다시 0미터로 내려가면 시장이 또 고공행진 하겠죠. 네, 마이너스 금리, 그죠?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붙어 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유지할 것인지는 잘 보시고요. 네. 다시 위로 올라갈 것인가. 아, 지금 내려와 있고요. 오전에는 제가 14일 걸 보여드렸어요. 10년물. 네. 잠깐 좀 보시면 0.77. 네. 그래서 좀 밑으로 내려갔다. 네. 그래서 얘도 여기 박스권 여기 하단에 지금 다시 또 내려와 있죠. 네. 0.78, 0.77. 그죠? 예. 네. 잘 좀 보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다시 이제 마이너스 영역으로 가는데 예, 영역에 있는데 이쪽 마이너스 1 정도? 이 정도? 네. 0.9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예, 상당히 시장이 또 탄력을 받지 않을까. 자, 국채 10년물과 장기 국채를 지금 사는 애들이 누구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냐면 일본 애들과 중국 애들이에요. 네. 그러면 예, 소위 말하는 이제 큰 손들이 이제 사기 시작했는데, 지금 일정 부분, 네. 그럼 연준에서는 그게 바람직할까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지금 바라고 있는데, 예, 채권을 다시 또 팔 수도 있습니다. 연준에서. 그거 오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요것도 잘 팔로우 좀 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들을 하나씩 보시겠는데요. 지금 그 나스닥도 그렇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애플이 2조 2,500억이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거의 이제 2조 가까이 와 있어요. 아마존 1조 7천억. 그다음에 구글이 1조 5천억 정도. 예. 자, 이건 알파벳 A하고 C 따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제 8,700. 그래서 여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안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거래량 보십시오. 그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거래량으로 중요한 거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네, 페이스북, 그다음에 테슬라. 요 정도, 그 다음에 알리바바. 예. 이 정도가 중요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미국 시장을 버티게 하는 예, 그런 주식들인데, 특히 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아주 얌전하게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요거 잘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거는 요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네, 지금 많이 예, 주식 시장이
지금 계속 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S&P 500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쌍봉 형태, 좀 전에 아까 보셨죠?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거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도 지금 요 형태도 잘 보셔야 된다. 그런데 요 텐센트, 알리바바, 테슬라 요런 애들은 네, 크게 예, 반등은 주고 있지만 크게 힘을 발휘 못한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쌍봉을 형태를 띄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지금 막 섞여 있어요. 막 치고 나가는 놈도 있고 막 옆으로 기는 놈 있고 그냥 일시적으로 반등 갔던 놈 있고 그래서 요 지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려면 요거를 좀 보시면 됩니다. 요거 예. 그래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네, 테슬라, 알리바바 뭐 요 정도. 예. 근데 텐센트 같은 경우는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시총은 되게 높죠. 그죠? 예. 요거 잘 좀 파악하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그거 보기 전에 퀄컴. 자, 퀄컴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왜 보여 드리냐면 네.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이거.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 때 보면 자, 내려왔다가 예. 다시 반등 줬다가 이렇게 엄청난 한 달 정도 엄청난 폭락했고 두 달 반등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폭락 시작. 이렇게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닷컴 버블 때. 그래서 지표값도 좀 보시고.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 얘는 한 이제 두 달 정도 예,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만 준 겁니다. 네. 그죠? 근데 이제 하락폭은 좀 작은데 그러면 주봉을 보시면 네. 여기 예, 고점으로 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한 26% 하락을 했어요. 반등을 줬는데 네. 38.2% 정확하게 예, 그 위치까지 갔다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죠. 자, 여기 하락할 때 거래량하고 그다음에 여기 상승할 때 여기 거래량을 잘 보시면 반등 줄 때 어떤 게 많아요? 여기가 많죠. 여기가. 그죠? 여기보다. 그 얘기는 뭐죠? 예. 이게 예,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얘는 앞으로 흐름이 예, 올 상반기 만약에 밑으로 내려오면요. 네. 닷컴 버블 살짝 비슷하게 재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퀄컴 중요합니다. 네. 자, 애플 보시겠습니다. 자, 애플 형태는 보시면 예, 1월 25일 주간부터 내려왔던 요 하락폭에 의한 예, 반등 네. 예, 거래량 비교 꼭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기 이 다이버전스를 반드시 뭐한다? 시연한다. 여기도 이거 다이버전스입니다. 여기랑 여기, 예.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예. 됐죠? 고점이 높아지고, 저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 그래서 요거는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근거는, 네, 거래량입니다. 자, 그러면, 예, 고점으로부터, 예, 38.2% 90달러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오면, 반등 줬다 내려오면, 네, 얼마? 아, 60달러 근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다 반등 줬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요 시나리오 네 그래서 반드시 요거 시연한다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뭐냐면 그래서 61.8% 돌렸는데 네 다음 주 상황이 이제 중요하겠죠 여기 딱 걸려 있으니까 예 네. 그죠 자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예 네. 지금 이러고 있다 4월 13일 4월 14일 4월 15일 4월 16일 여기서 헤매고 있죠. 옆으로 횡보. 그죠? 기세 좋게 올라왔는데 횡보하고 있다. 그럼 여기가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앞으로 얘 횡보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 둘 하고 지금 네, 파동을 그렸습니다. 그럼 다음은요. 셋 되겠죠? 예.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A파, 자, B파, 그다음에 C파. 이런 파동으로 가지 않을까? 예, 지표값을 통한 제 의견이었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애플의 현재 모습을 잘 기억하 놓으시고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월봉 잠깐 볼까요? 예. 이렇습니다. 지금 무려 몇 달째 지금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데, 네. 예. 잘 보시죠. 작년 네, 9월 달부터입니다. 이게. 그때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부터 자꾸 이러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자, 마이크로소프트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나스닥이 안 빠지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계속 올라가죠. 네. 어제도 0.48%. 그런데 고점, 고점. 자, 이게 무슨 뜻이죠? 그다음에 여기 고점, 여기. 다이버전스. 그럼 얘도 반드시 뭐 한다? 회귀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봉을 보시면 일봉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멈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표를 딱 보니까 아,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네, 언제 꺾어지는지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마존입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보시면 일단 작년 9월 달 여기 그 고점을 찍고요. 아직은 고점을 못 넘었습니다. 네. 지금 이쪽 고점을 연결한 요 선에 걸려 있는데 예, 이게 대칭 삼각형 모양인데 그러면 예,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하고요. 짱대 음봉에 자, 이브닝 스타. 네. 이브닝 스타. 그죠? 잘 좀 보시고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나름 이런 지금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박스권 상단까지 갔다가 내려올 가능성 잘 좀 보시고. 예. 얘도 계속 고공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S&P 500이 안 빠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요 추세. 여기 제가 그어 놓은 추세 상단에 지금 걸려 있는 며칠 동안 걸려 있는 모습이고요. 일봉을 보니까 예, 예, 단기적인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큰 거래량 안 들어오고 있죠. 예, 지금 그레이브스톤 도지 그 다음에 예, 짱대 음봉 예, 거기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이다. 네, 앞으로 흐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쪽 이제 고점의 저항을 받는 건데 예, 잘 보시고. 앞으로 흐름이 아주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예, 아마존. 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글 보겠습니다. 자, 구글은, 전체 모든 주식 중에서 가장 센 놈, 이놈입니다. 예, 어제 뭐 살짝 빠졌는데, 빠진 것도 아니죠. 네, 근데 얘도, 자, 이 고점하고 고점이 올라간 상태, 그죠? 네, 여기죠? 여기, 예. 그래서 뭐다?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죠? 네. 고점 부근에서 자, 어떤 이제 모습이 나올까? 그러면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려면 다 좀 꺾여야 되는데 얘는 가장 센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지 예. 어제 4월 15일 날 잠깐 고점을 못 넘은 그 상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센 주식이다. 아마 대장은 애플인데요. 가장 센 놈 찾으려면 구글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보다도 더 세요. 그죠? 구글이. 자,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스북 보시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은, 지난주 말고 이번주는 조금 쉬어가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박스권을 확실하게 돌파했는지, 돌파 모습은 나왔지만 지금 요렇게 하람이 패턴이 나오고 있다. 한 두세 주 더 지켜봐야 되고요. 거래량은 많이 안 터졌습니다. 네, 일봉을 보시면 네, 그래서 이 고점 부근에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네, 잘 보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고점에 물량을 소화하는지 아무튼 여기서 헤매이고 있다. 앞으로 흐름이 이제 관심이 가진다. 페이스북 거래량 상당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 안착을 해서 위로 나를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다시 박스권 안으로 회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제 지켜봐야 되죠. 지금 대단한 다 변곡 구간들이 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다시 안으로 들어오냐 아니면 박스권 완전히 벗어나느냐. 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테슬라 좀 보시면, 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봉상에서 좀 밀렸어요. 그죠? 매도 압력이 나왔고, 자, 고점에 대해서 저점까지, 자, 61.8% 밀린 거 보이시죠? 네. 여기 매도 압력 받았습니다. 잘 보시고요. 매도 압력. 자, 그 다음에, 자, 1봉을 보시면, 자, 이렇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어제 얘가 0.13%? 예. 그래서 전체 이게 한 30%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일시적인 반등일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자, 이 파동을 그렸고요.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이 파동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61.8% 거기 딱 걸려서 이제 밀린 거죠. 이게. 네. 자, 그러면 이 음봉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앞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지켜보시면, 자, 이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마무리되고, 이제 내려올 차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가 가장 먼저 지금, 조정을 줬는데, 어떻게 조정을 줬냐. 보시면, 여기가, 전체에 대한 되돌림 비율이 여기가 38.2%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반등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A파, B파.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파, 그 다음에 B파,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이제 C파. 근데 이 C파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네. 보통 이론적으로는 여기 한 360불, 300불? 네, 여기까지.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앞으로 그 전기차 그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짐으로써 어떻게 될까? 예. 그러면 이론적인 거는 350달러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예. 보고 있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왜? 이 다이버전스가 살벌해요. 예. 이거 보시면. 예. 다이버전스에 의한 하락은 정확합니다. 네. 일시적인 반등도 들어오고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 과매도 구간까지 빠지면,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 네, 상당폭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한 200달러 부분까지도 열어놓는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전문가들 또 이쪽 반대편에 있는 전문가들 얘기는 뭐냐, 100달러 밑에까지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가봐야 알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보면 A파, B파, 예, 그 다음에 이제 C파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예, 그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더 사는 게 아니라 반등 시 무조건 매도하고 나온다. 네. 매도할 때도, 네, 분할로, 예, 한 3분의 1씩, 3분의 1씩, 네, 매도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파동을 그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예. 그래서 앞으로 여기 780불을 넘지 않는 이상, 이 파동에서는 어마무지한 하락이 있을 것이다.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요게 뭐냐면 텐센트입니다. 예, 뭐 시총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텐센트가 엄청난 견제를 받죠. 네. 그래서 반등도 시원찮게 들어와요. 예, 보시면 보이시죠? 그래서 자, 안 들어옵니다. 예. 기껏해야 38%? 예. 그 정도.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은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예. 이쪽에 투자했던, 예. 예. 그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마진콜,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네.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바입니다. 바바. 바바도 보시면, 네. 보세요. 자, 얘도 하나, 그 다음에 둘. 자, A, B. 그 다음에 지금 C인데, 자, 이번 주 진행된 거 보십시오. 네. 쇼링 스타? 예. 이게 뭡니까? 그죠? 예. 완전히 이 매수가 아니라 거의 매도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잘 좀 보시고. 자, 1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네. 반등을 했지만, 예, 거래량 섰지만 이게 뭡니까? 예. 지금 4거래일 동안 계속 음봉 만들고, 예, 팔기 바빴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이게 중국 주식이죠. 이제 미국 쪽에 상장한 알리바바, 텐센트 힘을 못 받는다. 예,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투자를 많이 해요. 누가? 예, 미국 기관이나 미국 투자자들이 얘를 투자를 많이 하는데 얘도 엄청나게 많이 물려 있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퀄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네. 자, 일시적인 반등이 끝났고 자, 마이크로소프트만 세죠. 아마존도 지금 이 고점에 저항을 받고 구글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만 세고요. 네. 페이스북 여기 고점에서 헤매고 있고 예, 테슬라 반등 주고 이제 내려올 생각을 하고 있고 예, TSMC 봐봐. 자,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상승으로 완벽하게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 최소 어느 정도냐? 옆으로 횡보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네. S&P 500이야 이제 그 FANG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예,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서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만약에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예, 황 주식이나 이런 주식들이 대형 종목들이 내려가게 된다라면 걷잡을 수가 없다 이거죠. 예,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 됐든 간에. 예, 그럼 나머지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예, 자 버크셔 해서웨이 얘도 세네요, 그죠? 네, 자잘좀 보시고. 요게 이제 버피동 회사죠. 네. 그래서 하락과 상승. 예. 거래량까지 세우고요. 대단합니다. 네. 엄청난 주식이고. 자, 요거 꼭 S&P 500 보는 것 같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TSMC.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TSMC는, 네. 작년 3월 달 여기를 제가 4파. 저점으로 보고. 3월 달부터 시작된 거를 뭐로 보냐. 네. 자, 로고 차트 지우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1파 시작입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예. 대단하죠? 예.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냐? 예, 미국 세력들이 만든 겁니다. 예, 이 작품을. 월봉을 보니까 확실히 보이시죠? 얘가 몇 달러였냐면요. 5달러였어요, 5달러. 2008년에. 그 다음에 2015년경에 겨우해야 25달러. 그래도 5배 오른 겁니다. 반도체, 그죠? 자, 그래서 1파, 2파, 그다음에 3파, 4파, 5파. 예. 5파, 완전 오버슈팅. 대단하지요? 네, 엄청납니다. 예. 얘는 다이버전스도 없어요. 그냥 막 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 잘 보셔야 되는 게, 얘가 언제부터 삐걱됐냐면요. 이 TSMC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입니다. 네. 지금 4월 달이니까. 1월 달 고점을 찍고, 이 매도. 자, 그 다음에 2월 달, 이거 매도. 쇼링스타, 얘도 엄청나죠. 그 다음에 3월 달또 매도. 지금 4월 달또 매도. 예. 계속 팝니다. 세력들이. 엄청나죠? 예. 이거를 잘 보시라, 이거를. 네. 그러면, 자, TSMC하고, 그 다음에, 아까 텐센트, 알리바바, TSMC, 삼성전자, 이게 어디에 들어있죠? 예. EEM, Emerging, MSCI Emerging Market ETF EM이 이 종목이 편입이 돼 있어요. 삼성전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얘가 2월 16일인가요? 그때부터 예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래요 지금 이런 모습을 띄고 있다. 예 이러니까 예 그러면 결국엔 이쪽에 예, 반도체발 어떤 네, 버블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5달러짜리가 예, 무려 얼마까지 갔냐면 140불까지 갔습니다. 예. 몇 배죠? 어마무지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네. 이건 세력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엄청나게 그냥 돈을 막 쏟아 부으면서 근데 1월 달부터 팔기 시작. 그럼 게임 끝이죠. 요거는 예, 삼성전자 흐름을 보시려면 이걸 보시면 돼요. 예. 전 세계 메모리 1, 2등을 차지하는 게
얘하고 얘 삼성전자니까. 네. 그래서 이 주봉을 보시면, 네. 잠깐 이 하락폭이 제가 이걸 지워놨는데, 얼마냐면, 네, 24%입니다. 그러면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를 잡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하락 추세. 24% 내려왔다가 반등 얼마 줬죠? 61.8%. 예.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반등 주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시나리오는, 네, 시나리오는 이게 1파, 2파, 지금 3파가 진행 중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지금, 자, 1파, 자, 2파, 그죠? 61.8%. 네. 그 다음에 3파가 진행 중.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 107달러 요 부분을 이탈하는 지 보면 3파가 내려갈 것이다. 네. 삼성전자 왜 자꾸 헤매는지 아시죠? 아시겠죠? 이제. 이거 보시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예. 여기 보면, 거래량을 보면, 빨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퍼런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이때부터 계속 시작이 됐던 겁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네. 지금 뭐, 반도체 부족 사태다, 뭐, 반도체 가격 올라간다, 그래도 이거는 시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1파, 2파? 지금 현재 몇 파? 예, 3파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3파는 이 길이의 몇 배? 예, 1.618배. 한번 볼까요? 얼마까지 가나?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자,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죠. 네. 자, 그러면 1.618이 어딨죠? 여기 있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확인 누르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 1.618배, 요거, 예. 여기다 딱 갖다 대고요. 네. 자, 얼마까지 간다고요? 70불까지. 네. 70불까지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몇 불이라고요? 네. 118불이죠. 아, 118불. 네. 118불 요거. 예. 118불이니까, 한 70불까지는 보셔야 될것 같은데. 네. 보시면, 네. 여기까지 내려오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A파, B파일 수도 있어요. 이 C파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삼성전자 흐름을 보려면 얘도 꼭 참고하시라. 그러면 지금 TSM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혼재되어 있죠. 시총 3위죠. 상위 종목. 자, 그 다음에 JP 모건. 네. 얘도 지금 역사 작년 12월 말 여기 근처를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네. 그죠? 네. 일봉을 보시면 네. 계속 횡보하죠. 예. 네. 살벌하죠, 이거. 예. 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끝나고 뭔가 좀 경제 환경이 좀 변하고 그러면 내려올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 자, B자. 자, B자도 지금 보면 여기 고점 부근에서 헤매고 있죠. 이렇게. 거래량은 안 들어오고.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죠. 네, 고점 부근. 네. 급격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 쌍고를 치고 있다. 이 정도? 네. 네, 빗자.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네. 그래서 얘도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올 1월 26일 고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반등 주고 다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일봉. 뭐 주봉이야 뭐. 보시면 네.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장기 다이버전스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자, 그다음에 월마트 볼까요? 자, 월마트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 이제 실적 문제 때문에 얘가 폭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주는데 얘도 61.8%. 예. 정확하지요? 근처에 왔다가 지금 이러고 있다. 좀더 지켜보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이 파동과 올라의 반등. 이때가 이제 그 갭으로 떨어졌던 이때가 예, 실적이 안 좋아서 그냥 꽝 하고 떨어진 겁니다. 엄청난 거래량 터졌고,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올라온 거 아닌가? 예. 그러면 자,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반등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계속 치고 나가는 거는 한 지금 열 종목 정도 봤는데 크게 없어요. 그죠? 예. 얘도 그랬고 얘도 그렇고 얘도 고점 부근에서 JP모건도 고점 부근에서 헤매고 TSMC는 반등 줬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버크셔에서 요거 하나 이제 치고 가고 있고 바바 예, 내려오고 있고 예. 텐센트 예, 내려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테슬라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고 페이스북만 예, 얘도 옆으로 또 헤매고 있고 구글하고 아마존도 이제 지금 고점 부근 그죠? 그래서 지금 한 세 개밖에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월 말경에 이 하락 이후에 일시적인 반등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주 긍정적인 신호는 안 보인다. S&P 500,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한계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요 지표를 잘 좀 보시고 예, 잘 예, 스스로 좀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결론은 네. 일시적 반등이 들어왔고 앞으로 올해 올 한 해 예, 이 반등에 대한 다시 이제 내려가는 파동의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다 낙관을 하죠. 역사를 다시 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그렇지만 꼼꼼히 살펴보니까 네, 안 그렇더라. 그러면 지금은 네, 이제 미국 시장에 12,000개가 넘는 이 회사 중에서 여기 있는 것만 봤는데 12,000개는 좀 그렇고요. S&P 500 종목과 네, 그다음에 나스닥 100 종목. 그래서 한 600 종목 정도는 한번 600개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예. 잘 좀 파악 좀 해 보시고 실제로 600개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체크. 예. 꼭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안목이 생길 겁니다. 가는 놈만 가고 예. 바닥을 헤매는 놈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서 꼭 보시고 예. 하셔야 된다. 저는 그냥 샘플링 해서 앞에 것만 여기까지만 월마트까지만 딱 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600 종목. S&P 500과 나스닥 100. 그러면 뭔가 눈이 떠지실 겁니다. 예. 아니네.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네. 물론 선수들이야 뭐 종목 찍어 갖고 네,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좋은 회사들 많죠.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너무 비싸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지금 뭐다? 뭐 아까 차트 보셨지만 꼭지다. 자, 그 다음에 비싸고, 그 다음에 꼭지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얘기해보면 뭐죠? 뭐다? 버블이다. 버블은 지금 바늘 하나만 콕 찌르면 터진다. 예,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예. 이거를 누가 다 안다? 다 알아요. 연준도 알고, 예, 저쪽 월가 애들도 다 알고, 저쪽 대한민국 저 변방의 장수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알아요. 버블이라는 거. 그러면 이게 언제 터질지가 이제 문제죠. 비싸고 꼭지고 버블이다. 그러면 600 종목을 보시라. 그러면 딱 나와요, 답이. 네. 시간을 들여서,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요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내렸던 결론, 네. 하락했다, 반등 주는 거다. 다시 내려갈 확률이 높다. 제 결론이 이건데, 이거를 확인하시려면 여길 보시라고. 600 종목을 다 돌려보시면, 아, 대산말이 맞구나. 예. 네. 확신이 들 겁니다. 네. 요건 숙제고요. 제가 여기서 600 종목 돌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가장 큰 거, 주가에서 가장 큰 악재가 뭐죠? 비싼 겁니다. 그 다음에 차트에서 가장 큰 악재가 뭐죠? 계속 꼭지 부근에서 논다는 얘기죠. 예,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 버블이다. 버블은
터질 때가 이제 곧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잘 확인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와르르 하면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내려갈 겁니다. 네. 왜? 지금은요. 사람이 매매를 안 해요. 시스템 매매합니다. 시스템. 예. 알고리즘. 컴퓨터. 이 컴퓨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예. 세팅을 해놔요. 주로 어떤 거 세팅할까요? 야, 연준에서 테이퍼링 하면 다 그냥 팔어라. 연준에서 금리 열리면 다 팔어라. 10년물 국채 올라가면 다 팔어라. 이런 신호를 컴퓨터에다가 알고리즘에다 심어놨어요. 이번에 발적한 거 보셨잖아요. 나스닥. 네. 막 4% 5% 막 내려가는 거. 그거는 컴퓨터 알고리즘 매매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런 신호만 나왔다 하면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예, 사람이 안 해요.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버블이 터지더라도 엄청나게 심하게 올 것이다. 왜?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고. 자, 다시 한번 숙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600종목 한번 돌려보시라. 네. 그럼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돌 후원 진짜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커피 후원, 네, 여러분의 커피 후원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공부를 더 하시고 영상 좀 많이 봐주시고요. 네, 자, 시그널 잘 보셔야 되고 제 채널 공부 채널이고요. 투자는 개인 판단에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 참고하시고 지표는 꼭 네, 수용하십시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